SNS 연애를 과연 연애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네. 자, 우리 중교학생. 네. 저도 아니요. 저도 아니요. 왜 아닙니까? 정보가 너무 없고 몇 살인지 얘기를 해도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고 저도 게임을 옛날에 한참 해봤는데 여자 캐릭터로 남자가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맞아, 맞아. 대화를 할 때 아예 여자가 돼서 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고 성별을 속였을 거다? 나이까지 속이고 사년을 아니야. 그러니까요. 장난 아니야. 좋아요. 좋아요 떴어요. 좋아요. 오, 오. 누구니? 아니, 방식이 좋아요 나왔어요. 나도 널 무척 좋아한단다. 근데 우리 때는 그 얼굴 안 보고 그 팬팔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. 그렇죠. 아, 팬팔은 다르지 않잖아요. 영어 공부할 겸. 그러다 보면 사진이 와요.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냥 만나긴 했는데 너무 위험할 것 같아. 사실 제 세대는 그랬어요. 저는 영화 접속이 굉장히 유행하고 막 그래가지고 PC로 네. 채팅방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붐이었어요. 실제로 결혼도 한 분들이 꽤 있어요. 이게 네. 비슷한 게 훈팅이라는 게 있었어요. 훈팅은 옛날에 우리 때는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 전화로. 그렇죠. 집 전화. 랜덤으로 이렇게. 랜덤으로 해갖고. 그 뭐 집 주소로 이렇게 보면서 하기도 했고. 아, 훈팅을 모른다 얘들이. 아, 훈팅 왠지 어감이 안 좋은 걸. 아니에요 친구들아. 10대들한테는 훈팅이라는 게. 훈팅이 어감이 안 좋던. 얘가 뭐야? 딱이야 이채널.